6.25 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는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친선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곳인데요. 동양대가 이 병원에 첨단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어난 지 이제 나흘 된 신생아, 존 가족의 첫 딸은 한 달이나 빨리 태어난 까닭에 미숙아실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까지 가지 않고 아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한 필리핀 친선병원 덕분입니다. This here is different because public hospitals here are not much have facilities like this in here. 의료 사각지대였던 이곳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병원을 세운 건 지난 2002년. 10여 년 만에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찾는 거점 병원으로 성장해 해마다 7만여 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종이 차트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병원 운영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될 만큼 낙후돼 있습니다. 이 병원에 첨단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현대화하는 사업을 동양대학교가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모든 의료정보와 기록이 정보통신기술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들이 현지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선정을 했고 10년 기간 내에는 추가 기능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업체가 커스터마이징 지원하도록 시험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 병원 측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With electronic medical records, Korea Philippines Francis Hospital can give equal medical service to Cavite people compared to private hospital. 한 필리핀 친선병원은 양국 간 우정의 상징으로 또 과거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 카비테에서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